인파로 북적이는 물놀이장. 물대포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형 수영장이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설치된 건데요. 찜통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물놀이장은 벌써부터 인산이네. 이날만 기다려온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납니다. 저번에도 왔었는데 오늘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더 커졌고요. 저거는 미끄럼틀처럼 내려가니까 저게 더 재밌긴 해. 물놀이가 좋고 여기 물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빠질 위험도 별로 없어. 와봐 한번. 단연 인기 종목은 8m 높이의 워터 슬라이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물에 풍덩 빠지고 엉덩방아를 찧어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세상 무해한 모습으로 오늘을 즐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들도 육아 스트레스와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어봅니다. 아이들이 너무 더워서 너무 지쳐있는데 이게 도심 한가운데 사대문 안에 이 경복궁도 있고 광화문 앞에 아이들이 좋은 공기 마시고 이게 물놀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육아 스트레스도 있고 너무 더워서 사실 어디 나가고 싶어도 요즘에 너무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도 찾다가 이렇게 장소도 좋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놀 수 있게 돼서 그 한참 파리 올림픽이 저희 이제 국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잘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시원하게 놀면서 파리에서 경기하시는 분들 응원 많이 하고 싶습니다. 더위야 가라! 연일 밤낮 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습도까지 높게 치솟아 불쾌감이 상당한 요즘인데요. 파리 올림픽의 열기와 함께 찾아온 가마솥 더위. 물장구 치며 시원하게 날려보내는 건 어떨까요? 천지TV 김미라입니다.